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에이프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름에 입고 다닐 데일리룩 코디와 찰스앤키스의 신상 아이템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트렌디한 디자인과 가성비로 사랑받는 찰스앤키스의 가방 그리고 신발을 활용해서 지금 입기 딱 좋은 여름 코디부터 늦여름 그리고 가을에도 입을 수 있는 룩까지 미리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첫 번째 코디입니다. 깔끔하고 시원한 린넨 자켓과 반바지 조합의 세미포멀 룩인데요. 이 룩에는 호보백과 뮬을 매치해서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감성을 더해줬어요. 먼저 가방은 찰스앤키스의 호보백이에요. 이런 시크한 호보백 스타일이 꾸준히 유행하고 있기도 하고 사계절 내내 메고 다니기에도 좋아서 하나쯤 갖고 있으면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이템은 베이직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이지만 둥근 곡선 쉐입과 짧은 탑핸들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무드 가 느껴집니다. 손으로 들어서 토트백으로 연출할 수도 있고 좀 더 긴 스트랩을 연결해서 숄더백으로 이렇게 투웨이 스타일링이 가능한데요. 제가 특히 마음에 들었던 디테일은 이 스트랩을 연결하는 버클 부분. 보통 그냥 고리 형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아이템은 이 네모 버튼을 돌려서 탈부착하는 방식이라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이런 사소한 디테일마저도 고급스럽고 실용적이어서 사용할 때마다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신발은 볼드한 실루엣이 매력적인 뮬을 신었는데 일단 이렇게 뮬 스타일이어서 신고 벗기 간단하고 착화감도 좋았고 무엇보다 이 체인 장식이 딱 룩의 중심을 잡아주는 느낌? 자칫하면 밋밋해 보일 수 있는 코디에 고급스러운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또 이 옆면에는 컷아웃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통기성이 좋아요. 여름에 맨발로도 시원하고 쾌적하게 신고 다니기 괜찮고 저처럼 양말을 매치해서 좀 더 캐주얼한 느낌 연출하는 것도 잘 어울릴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스러운 무드와 청량한 컬러의 롱원피스 룩입니다. 이번 코디에는 화사한 크림톤의 가방과 투명한 텍스처의 슬라이드 샌들을 매치했어요. 우선 우아한 반달 쉐입의 가방인데요. 핸들 스트랩 부분을 소프트한 패턴 스카프가 감싸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더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매력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손에 착 감기는 이 스트랩 그립감도 참 좋더라고요. 스트랩 길이가 넉넉해서 숄더백 스타일로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 룩이나 바캉스 룩의 찰떡일 너무나도 예쁜 스카프랩 숄더백이었고요. 신발은 캐주얼한 시스루 슬라이드 샌들을 매치했어요. 의상이랑 가방이 확실히 꾸민 느낌을 냈을 때에는 신발까지 각 잡히고 화려한 걸 신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힘을 뺀 캐주얼하고 깔끔한 아이템을 골라보시면 전혀 과하지 않게 더 밸런스 있는 코디를 완성할 수 있는데요. 이 샌들은 착화감이 일단 편했고 디자인은 심플한데 특유의 유쾌하고 쿨한 분위기가 독특하지 않나요? 여름 동안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룩에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슬리브리스와 린넨 슬랙스를 활용한 데일리룩 코디예요. 귀여운 샌들부터 베이지 컬러의 슬랙스, 브라운 컬러의 가방 이렇게 톤온톤으로 매치해서 안정감 있는 룩을 연출해봤습니다. 이 가방은 깔끔한 바디와 볼드한 체인 스트랩이 디자인되어 있는 숄더백인데요. 제가 픽한 컬러는 초콜릿인데 실물 컬러가 정말 고급스러운 브라운 톤이고요. 앞부분 골드 버클도 우아한 포인트가 되어줍니다. 이 체인 스트랩도 유니크하게 투톤이에요. 위에는 맑은 마블 같은 텍스처고 아래에는 세련된 골드 체인. 제가 입고 있는 데일리 룩부터 원피스 룩, 청바지 룩 등등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스타일이어서 이 아이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신발은 포근하고 깜찍한 매력이 느껴지는 슬라이드 샌들입니다. 이렇게 패딩처럼 폭신폭신 도톰한 볼륨감이 있는 스트랩이고 그래서 신었을 때 부드럽게 발을 싹 감싸는 그 느낌이 참 편했고요. 이 샌들은 굽이 꽤 있는 편이어서 자연스럽게 키도 커 보이고 룩을 더 스타일리쉬하고 트렌디하게 마무리해줍니다. 이어서 그 다음은 바캉스 룩, 휴양지 룩의 제격인 드레시하고 러블리한 원피스 코디입니다. 이번에는 상큼한 오렌지 컬러의 가방과 스트랩 샌들을 매치했어요. 디자인은 베이직하고 클래식하지만 이 산뜻한 컬러감만으로도 룩에 생기를 더해주기 좋은 가방이에요. 가방 디자인이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서 오히려 유행 타지 않고 포멀 룩, 캐주얼 룩 다양하게 잘 어울릴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가방 쉐입이 탄탄하게 잡혀 있어서 짐을 이것저것 넣어놔도 이 모양 그대로 예쁘게 멜 수 있을 겁니다.
아래에는 여름 동안 제가 정말 즐겨 신는 스트랩 샌들을 매치해봤어요. 이 끈을 발목에 칭칭 묶어서 신는 것만으로도 유니크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특히 이런 스트랩 샌들은 발이랑 다리가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또 이 샌들은 앞코가 스퀘어 쉐입이고 아래가 통굽인 디자인이어서 더욱더 멋스럽게 활용하시기에도 좋을 겁니다. 이 제품 다른 컬러도 너무 예쁘거든요. 올여름에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 화려한 플라워 패턴의 샌들로 추천드릴게요. 이번에는 편하고 깔끔한 데일리 포멀 룩인데요. 이 코디에는 산뜻하게 매기 좋은 버킷백과 뮬을 활용해서 여름 분위기를 좀 더 더해보았어요. 이런 버킷백은 특히 여름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죠. 구멍을 내서 디자인한 이 펀칭 디테일과 내추럴한 컬러 조합이 코디를 더 시원하고 가벼운 무드로 연출해주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발랄하게 토트로 들기에도 예쁘고, 스트랩을 따로 연결해서 숄더백, 크로스백으로 캐주얼하게 스타일링 해볼 수도 있어요. 여름 동안 데일리백으로도 물론 사용 가능하고, 또는 피크닉룩, 산책룩에도 잘 어울릴 우븐 버킷백입니다. 아래에는 앞코가 뾰족한 세련되고 감각적인 뮬 펌프스를 매치했는데요. 굽이 낮은 아이템이라 발도 편하고, 특히 이 버클 디자인이 포인트예요. 벨트 같기도 하고 뭔가 필름 카메라 필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디자인이 유니크해서 심플한 룩에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론트 스트랩이 발등을 또 안정감 있게 잡아줘서 착화감 도 물론 괜찮았어요. 그 다음 코디, 언밸런스한 디자인의 상의와 청바지 조합의 룩입니다. 여기에 멋스러운 숄더백과 청키한 로퍼를 매치해서 더 힙하고 스타일리쉬하게 완성해봤는데요. 여름까지는 슬리브리스만 단독으로 입고, 가을에는 좋아하는 자켓 걸쳐서 쭉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방은 정말 제가 딱 좋아하는 제 취향의 디자인이에요. 디자인과 컬러가 클래식하다 보니 어떤 룩과도 당연히 잘 어울릴 거고, 그래서 데일리백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스타일이고요. 어깨에 무심하게 툭 걸쳐서 숄더백으로 멜 수 있고, 이렇게 가볍게 토트 백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앞부분 자석 버클로 가방을 편하게 열고 닫기에도 좋고요. 여름뿐만 아니라 봄, 가을, 겨울 매 계절마다 휘뚜루마뚜루 매칭하기 좋으실 겁니다. 신발은 반짝거리는 광택감이 돋보이는 에나멜 플랫폼 로퍼. 실루엣이 전반적으로 볼드하고 존재감이 뿜뿜하는 아이템이죠. 이렇게 굽이 높은 힐인데 막 불안하거나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높은 굽에 대비해서 착화감이 편안했던 로퍼입니다. 이 청키한 플랫폼 슈즈 룩을 더 힙하고 트렌디하게 연출해주고요. 제가 입고 있는 데님 팬츠에도 잘 어울리고, 스커트나 원피스랑 매치하기에도 좋은 아이템이에요. 이어서 7번째, 슬리브리스와 볼레로 탑을 레이어드한 정말 요즘 느낌의 트렌디한 코디인데요. 청키한 굽의 메리제인 슈즈와 선명한 그린 컬러의 가방이 포인트인 룩이에요. 이 흐르는 듯한 물결 쉐입, 그리고 같은 톤의 버클이 디자인되어 있는 가방인데요. 뭔가 레고 블럭이나 장난감이 떠오르는 위트 있고 경쾌한 무드가 매력적이에요. 짧은 스트랩과 통통 튀는 그린 컬러의 조합이 정말 깜찍하고, 흔하게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유니크한 디자인이고, 찰스앤키스의 이번 FW 신상 가방입니다. 이 룩의 슈즈로는 에나멜 메리제인을 매치했는데요. 메리제인 슈즈의 귀여운 분위기와 이런 청키한 굽의 조합이 좀 신선해서 이 제품이 유독 기억에 남더라고요. 신발 쉐입도 모두 동글동글 곡선형이어서 말랑말랑 부드러워 보이고, 또 캐주얼한 무드도 담겨있어서 조거 팬츠나 스포티 룩에도 잘 어울릴 아이템이에요. 그 다음 코디는 요즘 핫한 Y2K 감성이 느껴지는 미니스커트 룩인데요. 깜찍한 미니백과 클래식한 감성의 로퍼를 매치해봤고요. 이 가방도 너무 앙증맞고 귀엽죠. 광택감 도는 에나멜 소재의 벨티드 미니백이고, 그냥 일반적인 화이트 톤이 아닌 은은하게 회색빛이 감도는 차분하면서도 유니크한 컬러입니다. 이전부터 보면 찰스앤키스가 이런 라이트 그레이나 초크 컬러 색감을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요. 그리고 가방 표면부터 스트랩 까지 통통한 실루엣이어서 왠지 가방에서 유쾌한 무드가 느껴지기도 하고, 이 앞부분에 있는 마그네틱 버클로 편하게 열고 닫는 방식이에요. 아래에 매치한 슈즈는 클래식한 로퍼인데요. 이 상단 가운데의 메탈 장식이 트렌디한 무드가 있고, 이 옆면에 있는 체크 패턴은 왠지 빈티지한 감성도 보여서 모던함과 빈티지함을 둘 다 잡은 멋진 디자인인 것 같고요. 되게 고급스러우면서도 캐주얼룩, 포멀룩 두루 활용하기 좋은 스타일이어서 저도 지금부터 가을까지 쭉 잘 신고 다니려고 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 로퍼는 소장을 꼭 해야 하는 아이템이에요. 디자인도 예쁜데 착용감도 편해서 추천을 꼭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다른 옵션으로는 초크 컬러가 또 예쁘더라고요. 좀 더 화사하게 매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초크 컬러도 함께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여름 동안 입고 싶은 데일리 코디 룩북이었어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올여름 코디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드린 찰스앤키스 아이템들 정보와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에 더 멋지고 유익한 패션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